네, 화요일장 오만한 인터뷰 이분과 함께해서 참 든든하고 좋네요.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본부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달여 만에 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네요. 뵙고 나서 4월 말쯤에 인사드렸었거든요. 네. 그간 시장을 좀 어떻게 진단하셨는지 먼저 들어볼게요. 네, 저희가 사실 뭐 4월 달에 조정이 좀 있었었잖아요. 그리고 5월 달에도 좀 조정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했는데 네. 또 많은 분들께서 셀인 메이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었잖아요.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5월 15일 날 4월 인플레이션 숫자, 물가지수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 투자를 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렸었고 사실 5월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 네. 뭐 거의 4%에서 5% 정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물론 마지막 주에 주가가 조금 흔들렸어요. 그래서 좀 테이블로 좀 올려주시면은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했고 S&P 500 같은 경우 0.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예. 그렇지만 저기 보시면 이제 한 달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S&P 500이 4%, 나스닥이 5.6%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저 두 번째 칸이네요. 두 번째 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걸 보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까라는 이제 두려움이 좀 있죠. 왜냐하면 많이 올랐는데 마지막 주가 빠졌어요. 네. 그래서 많이들 질문을 하십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시원스럽게 좀 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이 달 기준으로는 올랐는데 최근의 흐름이 조금은 조정하는 쪽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네. 조정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 투자자분들은 언제든 갖고 계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이 기조가 일단 올해 기준으로는 이어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우선은 그럼 왜 두려움이 생기는지부터 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조금 안 좋아요. 뭐 예를 들면은 시카고 PM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뭐 굉장히 낮은 숫자 35 수준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안 좋다라는 모습. 그리고 또 뭐 은행권의 예금이라든지 대출의 추이 자체도 약간 정체 구간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옆으로 좀 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출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경제 활동도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 이제 아틀란타 페드에서 발표하는 네. 경제 지표가 있어요. 그 경제 지표를 보시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2.7%인데 어저께 또 추가 발표가 됐어요. 네. 저기 1.7%로 급락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틀란타 연은의 숫자라든지 또 그 뉴욕 배드에서 또 발표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것도 1.7, 1.8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숫자 자체가 1%대 중반 정도, 후반 정도 되니까 숫자가 여전히 좀 안 좋은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두려움이 생기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건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숫자고요.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숫자로서 한번 보면은 만약에 1.7% 정도를 집어넣으면요.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는 약 한 2.8% 상승률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한번 좀 띄워 주시면은 미국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의 숫자로서 계산했었을 때 지금 4분기 연속 2.8%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2023년 3분기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2분기 다 기본적으로는 2.8% 성장률. 지난 그게, 하반기부터는 쭉. 예, 예. 그게 뭐 낮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이 계속 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뭐 이런 지표가 있는데 S&P 500을 보시면은 예.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이것을 이끄는 종목의 수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빨간 동그라미 쭉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이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종목들이 많지가 않고요.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많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언제 보통 시장이 꼭지를 찍냐면 모든 종목들이 다 오를 때. 예. 일부 종목만 오를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한다고 치면 100m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제 한 30m 온 정도? 이 정도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좀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렇죠. 1월부터 5월까지. 네. 그래서 10%나 올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리를 내려줘야지 또 오르는데 그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제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금리를 내려주겠죠. 타이밍이 문제지 7월이든 9월이든 11월이든 네. 내려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리를 내려주고 나서는 시장이 어떻게 되냐. 보통 경기 침체만 오지 않으면 1년 동안에 20%,
2년 동안에 50% 총 오르는 그런 구간이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물론 경기 침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부분 경기 침체가 안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들어오지만 않으면 크게 걱정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대선이 있죠. 예. 예. 대선을 보시면은 대선의 4년차의 흐름을 보시면은 월간 주기로 보시면은 보통 6, 7, 8월이 굉장히 강해요. 예. 그리고 11월, 12월이 강합니다. 예, 그래서 예. 이런 환경이라면 뭐 금리 올릴 때까지 좀 쉴 수도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금리를 내릴 때까지 좀 쉴 수도 있는데 네. 그게 3개월이 될지 1개월이 될지 뭐 더 모르는데 요 구간에 과거의 평균은 올랐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예. 지금 이 딱 6, 7, 8월 과거의 그러한 기록들로 봤을 때 네, 평균치가 네, 평균치로 봤을 때는 그렇죠. 이게 S&P 500이고 예, 예.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이제 차트 한번 올려주시면은 네. 다우존스도 보통 이제 이, 그 선거가 있는 해에 하반기가 강하고 그다음에 선거가 일어나고 나서 1, 2, 3분기가 강하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4분기 연속 내지 5분기까지도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환경이고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금리를 내려줄 거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주고 나면서의 시장 차트 흐름을 한번 또 띄워주시면은 보통 경기 침체만 일어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녹색 선과 파란색 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20%, 50%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3개월 동안도 오를 수 있고 또 앞으로 그 이후에 2년도 오를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굳이 시장이 빠질 걸 걱정하면서 뭐 도망가자 이런 전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플러스 될 요인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을 크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글로벌 증시를 다 보시니까 네. 최근에 한 지난주 정도에 있었던 이슈인데요. 네. 그 이더리움 현물 ETF 결국 승인 되냐 마냐 했는데 승인 됐단 말이죠. 그렇죠. 자본시장 전문가시니까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저희... 비트 때랑 비트 현물 ETF 승인될 때랑 뭐 이런 비교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필요하다까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이게 현물 ETF들이 상장이 되면 그만큼 그 가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체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금이나 은 뭐 이런 등등의 그런 유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최근에 자금 유입이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다른 뭐 코인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요 두 개만큼은 승이 날 거고 그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금, 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이쪽에 대한 어떤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에 뭐 거의 100년 역사상 뭐 인류는 항상 금에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금 대신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의 어떤 시가총액 비중보다 훨씬 더 크게 늘어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뭐 일정 부분 이제는 계산해 보시면 가상화폐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이 나스닥 전체 시가총액의 7%를 뚫었어요. 그러면 7% 이상 올라갈 때는 보통 약간 고점 시그널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또 우리가 얘기하는 건 나스닥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럼 나스닥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나스닥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질 수 있다. 예, 예.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둘 다를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 비중이 7% 넘어가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저희는 뭐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거는 이제 본인이 얼마나 편하느냐. 그러니까 좀 어르신들은 금이 편하실 테고, 젊은 분들은 오히려 이런 가상화폐가 편하실 테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월 말 기준에는 그 앞서 이제 대체자산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주식, 채권, 대체자산 이런 비중을 얘기해 주실 때 주식을 한 75% 정도 보셨었어요. 네.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앞으로 앞에 말씀 쭉 해주신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됐을 것 같긴 한데 주식 비중이 맞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은 주식 비중을 거의 연초에 80%였다가 그다음에 이제 조금 조정이 있는 구간, 그러니까 4월 달 그리고 5월 정도까지는 5% 정도 떨어뜨렸다가 좀 또다시 지금은 80%.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비중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 자산 배분을 할 때 6대 4 전략이란 걸 펴거든요. 60%의 주식과 40%의 채권 전략을 보통 펴는데 저희는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8대 2 전략이 적절하다. 그래서 80%의 주식, 20%의 채권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채권만 투자하시기 좀 힘드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중에 한 5% 정도, 그래서 15%를 채권, 그리고 5% 정도를 대체 자산. 이게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들어가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이 또 10% 넘어가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채권보다 주식이 낫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채권 투자의 비중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여전히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별 뭐 포트폴리오 얘기도 해야 되나요? 네. 말씀 이어서 해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사실 상당히 헷갈리는 게 대만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반도체 때문에. 네. 근데 우리나라도 반도체인데. 그러니까. 예, 별로 안 좋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각은 반도체 관련된 비중이 높은 국가에 대한 투자는 늘어나야 된다. 다만 어떤 종목을 선별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선진국과 신흥국의 비중을 한번 올려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선진국을 75% 가져간다면 신흥국을 25%를 가져갑니다. 근데 사실 한국을 12% 가져갔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비중이에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한국의 시가총액 비중은 2%가 안 됩니다. 근데 12%를 가져간다라는 것은 뭐 5배, 6배를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작년엔 어느 정도 보셨었어요? 지난해 한국을. 저희가 작년에도 제법 높게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비슷하게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거보다 조금 낮았었어요. 예, 뭐 제 기억으로는 5%에서 8% 사이, 이 정도. 예, 근데 이제 어떤 지금 현재 시점에서 10% 정도 들고 가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세 개의 국가를 다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한데 그게 한국과 대만과 베트남입니다. 근데 한국과 대만과 베트남이 다 IT 업종. 뭐 베트남도 아닐 것 같지만 사실 한국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뭐 소부장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국가, 한국과 대만, 베트남에 대한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저희가 돌려보는 적정 가치 모델을 돌려보더라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으면 대만이 가장 매력도가 높고요. 중간에 좀 잘 안 보실 수 있겠죠. 매력도라는 숫자인데요. 네. 지금 가장 높은 국가가 대만이고 그다음이 한국의 코스피, 3등이 한국의 코스닥, 그다음이 베트남 BN 지수, 그리고 인도 센섹스 지수, 그리고 중국의 심천 지수, 요 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가운데서 어쨌든 계속해서 한국과 대만이 가장 중요한데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차트 마지막 하나 좀 올려주시면은 이게 파운드리 쪽이에요. 파운드리 마켓쉐어 요거죠? 네. 근데 삼성전자의 마켓쉐어가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진한 파란색. 반면에 빨간색은 계속 늘고 있어요. 이게 TSMC입니다. 예. 그래서 뭐 둘 다 좋죠. 두 개 더하면은 뭐 거의 80%인데요. 7, 80%가 넘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두 국가를 좋아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TSMC의 정말 경쟁력이 너무 높지 않나. 뭐 이런 아쉬움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포트 업종별 구성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우리 들어가 볼까요, 본부장님? 네. 저희가 이제 왜 금요일 날 많이들 걱정을 하셨냐면 반도체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I 관련주들, 심지어 엔비디아까지 하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금요일 날 많은 분들께서 이거 지금 사이클이 좀 끝난 게 아닌가 막 걱정까지도 하실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저희는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이 대형 기술주나 IT, 특히 AI와 연결되어 있고 AI 매출 비중이 높은 쪽에 대한 투자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저기 타이포가 있는데요. 전기차가 1%가 아니라 8%입니다. 8%. 네. 그래서 저거를 다 더하면 이 성장주 비중이 85%입니다. 85%.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은 대형 기술주 IT가 가장 핵심이고요. 그 이외에 전기차 부품, 바이오 헬스케어, 그 신재생 에너지 같이 다 성장주. 네. 이쪽을 전체 포트폴리오 85%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가치주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나마 가치주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데가 어디죠? 지금 건설주택 소비 쪽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주택건설 쪽이 미국이 좋아요. 그래서 이쪽 비중은 좀 가져가는 것도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장주 중심의 투자 유효하다. 그리고 AI, 뭐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부품, 바이오 이런 순으로 구성 전략 짜주신 거를 저희가 확인을 좀 했고요. 네. 그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니까 네. 국내 투자자 해외 주식 보관금의 1위 기록했다고요. 테슬라 제친 거죠. 네. 현 시점에 아 이거 정말 못 사서 너무 아쉬워. 이런 얘기 $2,000까지 막 얘기하시는 거 제가 봤거든요, 본부장님. 네, 물론 제가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라서 물론 이게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라서 네. 뭐 그렇게 어떤 뭐 리스크는 없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고점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이제 차트를 갖고 오시거든요. 근데 뭐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을 끊어요. 그리고 많이들 비교하는 게 엔비디아와 시스코 시스템즈예요. 그래서 한번 차트에 올려주시면 예. 98년 닷컴 버블이 만들어졌었을 때 엔비디아의 주가와 시스코 시스템즈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까지의 주가와 예. 그다음에 시스코 시스템즈가 이제 98년 닷컴 버블 일어났을 때 그때 네. 주가를 쭉 그려놓으면 지금 고점이다. 뭐 이러는 거예요.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어느 시점에서 끊느냐에서 또 다 틀리거든요. 또 다른 차트도 있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거는 96년부터 끊어서 보자. 아. 96년도로서 끊어보면 또 2000년 닷컴 버블 꼭지다. 네. 근데 제가 차트 하나 갖고 왔거든요. 한번 네. 보실까요? 네, 저희가 네.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냐, 아닙니까? 그럼 그 전에 마지막으로 올린 시기가 있죠. 그게 95년 2월 달에 예. 마지막으로 올렸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나요? 작년 7월입니다. 네. 그럼 그때부터 사실 끌어서 보면은 엔비디아 주가가 40배 올랐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겨우 뭐 예, 10배 올랐다고 해서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뭐 10배가 아니라 뭐 겨우 뭐 지금 한 50% 올랐다, 100% 올랐다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렇게 끊어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와. 결국은 펀디멘탈이 중요합니다. 예. 근데 지금 젠슨 황이 지난 주 후반이었나요? 주말이었나요? 어쨌든 대만에서 하는 그 예. 발표가 있었는데 2시간을 피트를 했었어요. 근데 정말 실적에 대해서 기대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맞고 언제 실적이 꺾이느냐 보고 던지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전히 근데 이제 종목 고르기 좀 힘들어서 네. ETF 이런 거 좀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한 조언을 구하자면요. 네. 저희는 여전히 반도체고요. 그리고 대형 기술주고요. 또 기술주 안에서 클라우드나 뭐 이런 AI 관련 쪽 이런 쪽에 대한 비중을 높게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 건설 같은 뭐 이런 쪽이라든지 그리고 임의 소비재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전기차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뭐니 뭐니 해도 지금은 가장 대표적인 업종으로 들고 가야 되는 것은 반도체다. 예. 다행스럽게도 반도체 ETF에 투자를 하시면 사실 TSMC와 그 이외에 비메모리 쪽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SMH라든지 USD 뭐 이런 정도 USD는 두 배 레버리지라서 그렇게까지 많이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반도체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IGM이라든지 FNGS 이런 같은 것들은 이제 대형 기술주 뭐 10개 네. 뭐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 맞추시고 이미 소비재는 뭐 테슬라라든지 아마존 같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쪽이라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대선 전에 역대 움직였던 그러한 추이들도 살펴주셨고 금리 인하 시기의 문제지만 결국 이제 등장할 이슈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 증시 플러스 요인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를 하시는 입장인데 자 그러면 이번 한 달이요. 일단 이런 큼직한 이벤트를 조금 뒤로 해두고 좀 살펴볼 만한 이벤트들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금리를 언제 내려줄 거냐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죠. 그리고 또 소비자 물가 지수도 6월 10일 날 발표가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또 마지막에 또 월말에 PC 숫자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든지 브로드컴, 어도비, 오라클
마이크론 뭐 이런 등등의 회사들은 다 알고 있는 AI 관련주들이니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만한 인터뷰 화요일 멋쟁이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